자, 안녕하십니까. 고등학교 1학년 자녀들, 저희 풍강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며칠 좀 일이 있어가지고 쉬었는데, 계속 쉬다 보면,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자신과의 약속을,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, 오늘 퇴근할 때 영상 한 개라도 찍고 가야겠습니다. 자, 어디까지 제가 했죠? 69쪽까지 했나요? 70쪽 할 거죠. 70쪽. 자, A equal B equal C의 부등식을 이제 풀라고 했네요. 부등식은 당연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B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거. 또 증명하지 않아도 앞에서부터 했으니까. 뭐 방정식하고는 다르죠. 이제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뭐 A equal B, 뭐 A equal C, 또는 이제 B equal C, 뭐 B equal A. 그러니까 C equal A, 뭐 C equal B, 뭐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죠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등식일 때는 오로지 요 방법으로만 풀어야 되는 거죠.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3번 부등식이 있더니, 13번 부등식이 X-E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. 여기가 2X, 자, 이렇게 주어져 있고, 여기가 지금 2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여기가 지금 6-X 있는데, 여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, 여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. 그럼 바로 요거부터 풀죠. 요거 일로 왔을 때, 이게 안 적어도 괜찮죠? 바로 요거만 이렇게 먼저 풀겠습니다. 일로 이렇게 오면 2X 빼기 X니까 X 될 거고, 일로 오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. 하나 나왔죠? 그리고 A하고 A 봅시다. A하고 A를 풀면, 이거 일로 오면 3X 될 거고, 일로 오면 600이 3에서 3 될 거네요. X는 1보다 작다 되겠네.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보다 작다니까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 우리가 근데 이런 걸 알고 있죠. 여러분들이 X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또는 이제 X가 이렇게 한쪽만 돼 있을 때 그리고 또는 둘 다 없을 때 이렇게 AB가 정수일 때 개수 구하는 거는 양의 중심으로 외워줘야죠. A하고 A는 이제 B-A인 거고, A는 B-A 플러스 1인 거고, A는 B-A 마이너스 1인 거죠. 이런 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1 빼기, 이제 빼기 5,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개수를 구해야지 다르게 구하면 좀 그렇습니다. 다른 다섯 개 되겠습니다. A를 뭐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긴 되는데,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등호가 하나 있을 때 그냥 빼주는 거고 등호가 둘 다 없을 땐 뺀다 하나 작은 거 이런 것들로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. 자, 14번 갑시다. 14번 14번을 봤더니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14번 부등식은 자, 6-x 이렇게 보시면 지금 주어져 있고 x 플러스 4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2x 플러스 a 이렇게 주어졌네요. a가 해를 갖도록 정수 a의 최솟가 a가 해를 가져야 된답니다. 해를 가져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것도 좀 두 개로 적어줄까요? 이렇게 적어줬을 때 이렇게 적어줬을 때, 어쨌든 풀었을 때, 해를 가지려면, 이런 식의 형태가 돼야 돼요. 이런 식의 형태. 이런 식의 형태로 해를 가지려면, A가 B보다 작아야 됩니다. 그랬을 때 해를 갖겠죠. 이 공간이 있어야 될 거니까, A하고 B가 같아버리면 안 됩니다. 무슨 말이냐면, A가 2보다 크고, 여기도 뭐, 2보다 작아버리면, 같아버린다는 건 뭐냐면, 이렇게 본다는 얘기잖아요.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, 이제 해가 있을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아야 되는 이 형태를 이해하고 있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저거 일단 풀어줘야겠죠. 풀어줘야 될 테니까 풀면 이거 왔을 때 EX가 될 거고 이렇게 EX가 될 거고 괜찮으십니까? EX 2 되겠네요. X는 1보다 크겠네요. X는 1보다 클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될 거고 A를 풀 때 2를 곱해버릴까요? 2를 곱하면 2x 플러스 8 될 거고, 2x,
2를 곱했으면 x 플러스 a가 될 거고, 이걸 놓으면 x는 이제 a 마이너스 8보다 작겠네. x는 a 마이너스 8보다 작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야 이제 해가 있겠죠. 이런 공간이 a마이너스 8이 1보다 커야겠죠. a는 9보다 커야 될 건데, 문제 뭐 보라고 했나요? 정수 a의 최소값이니까 9보다 큰 정수는 a는 10 되겠습니다. 다음 몇 번? 3번 되겠습니다. 굳이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빨리빨리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15번 볼게요. 15번. 15번 부등식. 15번 부등식이 주어져 있고요. 부등식 요거는 15번은 좀 길어 보이네요. 전부 다 문자가 조금 많이 잠깐만요. 일단 풀어봅시다. 15번 부등식 x 플러스 2랑 a x 플러스 b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a가 x 마이너스 a 플러스 3b 이렇게 주어졌어요. 야이의 해가 야이를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다. 실수 ab에 대해서 자, a 플러스 b의 값은 이렇게 주어졌네요. 단 a는 1이 아니다. a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주어졌어요. 일단 a가 1이 아니라는 건 이제 a-1이 0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. 야이로 남을 일이 있나 봅니다. 딱 봐도 느낌이 오면 오는데 근데 잠깐 좀 볼게요. 부등식이 주어져 있고 왜 잠깐 생각하고 있냐면 분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.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를 봤더니 제가 지금 야이를 이렇게 야이를 일단 예쁘게 처리할게요. 여기로 오면 e-b가 될 거죠. 이렇게 올 거면 ax-x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ax-x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면 x로 묶으면 a-1이에요. a를 묶으면 x로 묶으면 이제 a-1 이렇게 하면 돼야 돼요. a가 1로 왔고 a가 1로 왔을 때 ax-x니까 이렇게 될 거고 제가 이제 y를 또 이제 보려고 하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x 마이너스 a 플러스 3b 되는데 a가 1로 왔을 때도 ax 마이너스 x고 a로 왔을 때도 마이너스 a 플러스 2b 형태가 되겠는데 마이너스 b로 올 거니까 그래서 역시 또 여기서 x로 묶으면 a 마이너스 b 형태가 나오겠죠. x로 묶으면 a 마이너스 b 형태가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b 이렇게 나올 건데 요거까지 뭐 우리가 이제 빨리 보는 건 좀 약간 무리가 있고요. 적어도 이제 a-1이 보였다 이거죠. a-1 여기 야이가 때문에 그래서 야이를 풀 때 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답이 나와요. 어떻게 나오냐면 만약에 a-1이 0보다 크다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죠. a-1이 0보다 작다 이랬을 때 이제 구조가 달리 나오죠. 왜냐면 양수라면 이제 부동방향이 안 바뀔 거니까 a-1, e-b에서 a가 x가 될 거고 양수일 거니까 이제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뀔 거니까 바로 적어버릴 게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될 거고 a-1, -a 플러스 2b가 될 거고 그랬을 땐 y가 지금 마이너스 1, y가 4가 돼서 풀어줘야 될 거고 음수일 때는 이제 구조가 달라지죠. 부동호에 바뀔 거니까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부동호에 바뀌는 형태니까 y가 a-1-a 플러스 2b가 제일 왼편에 올 거고 이렇게 a-1, e-b가 제일 오른편에 오겠죠. y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y가 이제 4일 때 될 거죠.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부동호에 바뀌어버릴 거니까 이렇게 y가 제일 우편으로 갈 거죠.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이거를 이제 나눠서 풀어줘야겠다는 얘기예요. 나눠서 풀어줘야겠다는 얘기예요. 나눠서 풀어야겠네. 풉시다. 근데 이거 두 개 다 이렇게 풀어야 되나? 이런 거 같는데요. 답이 나왔는데 이 전제 조건을 전제 조건에 위배되느냐? 답이 나왔는데 이 전제 조건에 위배되느냐? 답이 나와서 전제 조건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 답을 인정해달라는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답을 무시하라는 얘기인데요.
그러면 양이를 풀시다 풀면 a하고 같아야 될 거니까 2-b라는 것이 1-a하고 똑같아야 될 거니까 네, 선생님 여기 지금 그런 거 가져가 안 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고 있습니다. 이리로 오면 1-a가 될 거니까 그럼 a를 풀면 여기 몇으로 풀까요? a-b는 -1이 되나요? 이렇게 a-b는 -1이 되겠네. 그 a를 풀면 4a-4가 이렇게 되겠죠? 4a-4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될 거니까 이걸로 오면 5a-2b가 4가 되나요? 이렇게 5a-2b가 4가 되는데 그러면 5a-2b가 지금 4 이렇게 되나요? 봅시다. 뭐 수학적으로 올려서 답이 맞겠죠. 5a-2b가 4가 되겠네. 그러면 이렇게 2를 곱해버리니까 2a-2b-2가 되겠네. a-2b 그럼 빼버릴까요? 빼버리면 없어져버리고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 되겠네. a가 뭐가 되나요? a가 2가 되나요? a가 2가 되겠네. a가 2가 되면 b는 뭐가 되나요? a가 2가 되면 a가 2가 되면 4죠. 그럼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3이잖아요. 이렇게 유배되지 않네요. 얘가 1보다 크네요. 그럼 다 뭐가 되겠네요. 5? 답 나오네. 5가 되겠습니다. 요거를 풀어보면, 제가 지금 더 안 푸는 이유가 뭐냐면, 요걸 풀었을 때, 이제 전제조건이 위배가 되나 봅니다. 전제조건이 위배가 되나 보네요. 그래서 뭐 전제조건이 위배되지 않으니까, 더 이상 푼다는 의미가 없죠. 뭐, A 플러스 B에 뭐, 각각의 합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, 이 전제조건이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합을 구하고 있습니다. 그냥 5 구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요걸 한번 풀어보시고요. 풀어봤을 때, 풀까요? 뭐 굳이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자 봅시다. 왜냐하면 이런 것도 좀 느껴야 되거든요.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해서 답이 나왔는데 굳이 이걸 또 파괴하는 습관이 물론 실전에서는 안 그렇겠지만 연습할 때 도움이 됐습니다. 맞아요. 연습할 때 도움이 되겠죠. 풀죠.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연습할 때 도움이 되죠. 풀면 이것도 역시 a 마이너스 a 그렇게 되겠죠. 그리고 a가 이제하게 되면 4a 마이너스 4가 4a-4가 이제 e-p가 되겠죠. 이렇게 되겠네. 그러면 이걸로 와버릴까? 볼까요? 벌써 할 필요가 없는데? 여기서부터 할 필요가 없네. 좋은 선생님이네. 바로 곱해줬을 때 1-a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 플러스 하고 그따는 게 나올 수가 없네. 없어요. 원래 b가 2분의 1이 될 거니까 할 필요가 없네요. 할 필요가 없어요. b가 2분의 1이니까 b가 2분의 1만 할 필요 있네. 왜냐면, 그 존재 조건에 비는 관계 없었구나. B가 2분의 1이면 할 필요 없네요. B가 2분의 1이면 4A-4인데, B가 2분의 1이면 여기 2분의 3이에요, 지금. 그러면 4A는 이제 2분의 11 꼴 될 건데, 그럼 A는 2분의 11 곱하기 뭐 4분의 1 한테 될 텐데, A가 정수가 안 나. 아니, 되네. 되네요. 4a-4 2분의 11 4분의 1 8분의 11인데 되네요. 8분의 11 아까 지금 여기서 지금 a-1이 0보다 작을 때죠. a-1이 0보다 작을 때죠. 그러니까 a가 1보다 작아야 되죠. 지금 1보다 크잖아요. 전제조건이 유리하네요. 거기 좀 오히려 하다가 더 실수할 뻔했어요. 애가 이보다 작아야 되죠. 안 되네요. 어쨌든 이런 것도 연습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가려고 하다가 제가 아닙니다. 저 내일부터 찍을 수도 있고요. 자, 오늘 선생님 분석보다 조금 지쳐 보이죠. 죄송합니다. 나중에 찍을 때는 좀 이발도 좀 하고 좀 했어야 하고 해야 되는데 좀 바쁘네. 자, 강의 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